유사도 해야 돼. 모래가루도 깔아줘야 하는데 모래가루 깔려면 이게 말라야 하니까 아 근데 색소 못 깔았구나. 모래가루가 있어요 지금? 모래가루 없죠. 저기 가서 흙 파올까요? 파도 좋은데 그거 씻어야 돼요. 흙 파서 씻어야 돼요? 씻어가지고 채에다 걸러서 말려야 돼요. 아, 채도 없네. 안 그럼 나중에 이게 곰팡이가 피니까. 가위에서 분양 바구니 하나 사올까요? 아니 또 되긴 하는데 차라리 그냥 사서 쓰는 게 나으니까. 그럼 씻는 게 일이니까. 지금 하나 더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지. 지금 더 어지럽다. 코가 두껍게 있을까요? 아, 그 정도인데. 아까 알파문고에는 모래가루가 없어갖고 아 그 사람 저기 소매하고까지 가든가 해야 하는데 이거는 색칠로만 커버하기에는 안 돼. 그러니까 그러려면 고운 모래가루가 있었는데 이거 얘 다 묘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찍을까? 찍어도 호일 구겨갖고 찍어도 괜찮네. 그죠? 근데 특유의 그 사막 느낌이 잘 안 사니까 이제 결국 깔아야 돼. 이거 일단 물 발랐고 또 펴줘야 돼요 진짜.